네, 이제 여러분은 팝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두고 벌어질 치열한 전쟁, 우리 탁프로님, 그리고 반대쪽에는 신한금융투자의 최도연 부사장님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주 최도연 부사장님은 우리가 발음을 최도연 부사장 이렇게 좀 뭉개서 부사장인지 부서장인지 모르게 하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시고요. 네. 전 실제로 부사장 되신 줄 알았어요. 네. 넘버투 넘버투.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네. 아니고 부서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 네가 뭘 하냐? 탁 가만히 있어라.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아마 싸움이 좀 진행될 것 같아서요. 저와 꿀잼과 꿀잼과. 네. 저와 우리 솔프로님은 슬슬 구경하면서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한금융투자 최도연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을 네. 또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우리 저기 최도연 우리 연구원님은 뭐 워낙 베스트 애널리스. 그렇죠, 그렇죠. 셔가지고 그렇죠. 예. 부사장이 대구도 뭐 남는 분이죠. 제가 뭐 감히 예, 되겠습니까만 뭐 네. 그냥 제가 질문만 몇 개 좀 드리고. 아 역시 역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주주총회 있었는데 네. 우리 마치 그 주주된 입장인 것처럼 한번 강하게 한번 가보시죠. 우리 탁프로님 질문부터 한번 그냥 가보시죠 뭐. 네. 예. 센 거부터. 센 거부터 가보시죠. 예. 자 팝콘 준비합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주총 언니 그 관련해가지고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할 말 네. 있으면 해봐라. 네네네. 우리. 네. 네. 제가 주총 이야기 하러 나온 건 아닌 거 거절. 질문 거절. 답변 거절.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좀 네. 주총 오늘 뭐 그냥 저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죠. 뭐 네, 잘 돼. 네. 걱정했던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어제는 69,500원인가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71,400원인가요? 예. 그래서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간 것 같고요. 그거는 역시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니 그냥 장 오르니까 그냥 좀 같이 간 겁니까?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상황에서의 예, 조금 일부 해소 구간에서의 반등이었던 걸로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GOS 이거 관련해서 이 삼성이 타격이 좀 있어요? 아니면 그거는 좀 마이너한 문제입니까? 아 이게 정말 예민한 문제이면서도 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비메모리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좀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장기 방향성이 훼손되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연초부터 재작년부터 작년 연초까지 삼성전자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죠. 뭐 주가도 네. 그걸 반영했었었고요.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자들이나 외부에서 기대하는 모습들을 삼성전자가 좀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나노 공정을 채택하는 그 상황에서 발열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딱 반도체잖아요 말 그대로 네. 도체의 특성도 좋아야 되고 부도체의 특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폭이 좁아지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 그 선폭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도체의 특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선폭이 짧아지면 부도체의 특성은 반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누설 전류 문제 부도체는 전류가 안 통해야 되는데 짧아진 만큼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촘촘하게 선들을 짧게 넣다 보면 그 선과 선 사이에 떨어진 부분이 너무 좀 좁아지다 보니까 그 네. 사이에 약간 전기가 통하는 듯하면서 열이 막 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게 네.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폭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뭐 설계 업체는 파운드리 업체한테 더 짧은 선폭을 원하죠. 그리고 세트 업체들도 그걸 원하죠. 근데 마냥 선폭을 줄이기 어려운 게 이 누설 전류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도체의 특성이 약화를 좀 이제 문제를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그런 어떤 그 선폭 개선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 4나노 공정 기술의 어떤 도입을 만약에 올해 하반기 때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TSMC와의 경쟁에서 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인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구조적인 성장은 유지되면서
TSMC의 마켓 시어가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어떤 세컨 티어로서의 삼성전자의 마켓 시어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투자들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목표의 좀 의지 목표치 의지치가 좀 높았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좀 과하게 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좀 생각보다 이런 발열 문제를 부도체 특성의 약화를 잘 잡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좀 출발점이지 않았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이 발열 문제가 좀 예,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네. 이걸 뭐 달리 나중에 이거를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할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좀 살짝 잃는 그런 모습이 좀 스마트폰에서 좀 나온 거 아닐까? 네. 그 책임의 소지가 좀 스마트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조금 스마트폰 쪽에 책임 소지가 좀 더 높다. 지금은 약간은 그런 식으로 좀 예민한 거 아닐까? 아, 네, 네. 그럼 부사장님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약간 네.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보면은 메모리야 어차피 뭐 아직은 2분기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그죠? 수요 상황이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파운드리 쪽에서 드린 노이즈들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구조적인 어떤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유지되되 다만 여기서 조금 미스한 부분만큼 고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어떤 마켓 시어의 기대가 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주가 많이 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단 비메모리의 기대나 스마트폰의 기대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 빠져 있고 메모리 반도체 고유의 설명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 변수는 메모리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무튼 네. 지금 주가는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녹아 있는 주가다. 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좀 이제 퀄컴이 가장 중요한 고객인데 요즘에 뭐 퀄컴이 약간 TSMC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네.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텍과 네. AP 시장에서 설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퀄컴이 TSMC의 배분을 많이 삼성의 예, 퀄컴이 삼성의 배분을 많이 한 상태에서 삼성의 이전 어떤 비메모리의 문제가 조금 예, 좀 불만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뉴스인 것 같고요. 이게 이탈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중장기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우리한테 고민을 주더라도 대안이 없거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마켓 시어가 뭐 60%에서 70% 가겠냐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마켓 시어 잃어봐야 얼마나 잃겠냐 그리고 거기서 다른 업체들이 뭐 삼성전자를 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냐 이런 등등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GAA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GAA는 뭐예요? 게이트 월 어라운드라고 해서 네. 새롭게 지금 파운드리에서 아, 새로운 기술 쓰는 겁니다. 네네네. 핀셋을 바꿔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엔지니어를 저도 했지만 네. 사실 정말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계략적으로 제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아까 잠깐 설명 들었지만 선폭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부도체의 특성 약화예요. 일반적으로 리키지 커런트로 누설전류로 보통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떤 짜내는 어떤 그 리퀴즈 커런트를 짜내는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핀펫이라는 공정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핀펫이라는 공정이 3나노까지 줄면 또 안 먹히니까 GAA 공정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때 굉장히 좀 어떤 병목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데 병목이 이제 강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펫으로 적용한 마지막 공정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의 좀 이번에서의 좀 고민을 봤던 것 같고 GAA 공정은 완전 새 판을 짜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그럼 GAA는? 그렇죠. 예, 많이 엔지니어분들을 믿고 가는 게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똑같아요. TSMC도 새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TSMC도 이걸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너무
가혹하게 삼성전자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일 수 있다는 걸. 작년 연말만 해도 조금 자신감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아무튼 제 느낌은. 근데 요즘 최근에는 약간 모르겠다. 뭐 잘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희망은 품고 있긴 한데. 비메모리에 대해서요? 지혜의 공정이. 이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확신?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중반에 돼야 되죠. 내년 중반? 예. 아니 그 지금 이제 뭐 발열 문제라고 하는 게 태생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뭘 잘못 만든 게 저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귀결하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랑 지금 삼성전자를 비교하세요. 네. 스마트폰 기준으로 애플의 반도체가 좋죠.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보다 애플이 반도체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설계의 이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팹 제조에 대한 얘기고요. 설계에 대해서 이미 애플이 더 높다라는 건 위상이 높다라는 건 그냥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그럼 사실이고 똑같은 설계를 예 지금 TSMC가 만들면 발열 안 합니까? 뭐 지금 그런 문제는 사실 없는데 예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6개월 정도 TSMC보다 늦게 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수율을 잘 맞췄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동일 선상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금 뭐 좀 빠른 액션을 하면서 속도를 좀 낸 거죠 일단. 예, 거기서 나오는 어떤 후유증이 이번에 조금 아, 예, TSMC에서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발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TSMC 그러니까 동일한 공정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네. 공정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똑같은 설계를 두 회사가 나눠했을 때 한쪽이 발열이 나고 한쪽이 안 나면 그건 이제 당연히 공정의 문제인 것 같고요. 동일한 시점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시점에서 똑같은 공정을 TSMC와 삼성전자가 하면 당연히 동일한 시점에서 TSMC도 잘하겠죠. 예. 근데 우리가 TSMC와 삼성전자가 동일한 기술력을 갖고 동일한 마켓 시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네. 예. 그 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마켓 시어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쫓아가면서 TSMC한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고객들이 끌려가지 않고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찾기를 바라는 게 저희의 이제 기대죠. 네. 네. 이게 그 발열이 일어나는 게 유독 발열이 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쿨링을 잘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쿨링을 그냥 좀 잘 안 한 겁니까? 혹시 그건 아니에요? 발열이 워낙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에서 어떤 발열이 나온 문제가 있었다면 저 오늘 네. 비메모리 말씀드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궁금해요. 네 비메 그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발열 문제가 네. 좀 있다 하더라도 세트에서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네. 좀 실망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 그 문제도. 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뭐 있을 가능성은 좀 예민한 것 같아서요. 예민한 문제. 아까 그 주가 말씀 주실 때 지금 주가가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실망감은 녹아 있는 주가고 현재 주가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영역의 가치를 갖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주가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제 변동하려면 이 메모리 쪽의 사이클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게 지금 단기 주가에서는 제일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서장님께서 보실 때는 메모리 쪽 업황은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희는 계속 이제 상승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비 수요를 훼손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조정이냐 그래서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는데 속도의 조정이냐 아니면 방향성을 훼손시킬 만큼의 엄청난 어떤 매크로의 이슈가 터질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저희 어떤 분석으로는 그 주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메모리 반도체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금리도 저희는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달에 반도체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좋았던 걸 모두가 아실 거고요. 근데 2월 말로 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근데 두 가지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보게 되면 분해를 일단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금리 상승, 할인율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이거든요. 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자료입니까? 여기 자료 한번 예. 네. 4페이지 오시면요. 거기 예, 이 자료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그래프요? 네. 네. 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똑같하네. 딱 이거는 말씀드리고 갈게요.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반도체 주가는 실적과 무관해. 아, 실적과 무관하다. 예,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실적과 밀접한 주식은 저는 못 봤어요. 다만 우리가 못 맞출 뿐입니다. 못 맞출 뿐이다. 아. 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고 보면 늘 실적을 따라간다는 거죠. 딱 두 개 분기 선행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분기 뒤를 주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분기에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심리는 이미 올해 작년 4분기의 주가로 반영했어요.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은 3분기. 3분기 초에 어떤 현상으로 이미 이제 우리는 주가가 반영된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전방 수요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사가려고 하는 물량을 2분기 때도 챙겨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소비 수요가 죽고 어떤 현상들을 뒤늦게 보면 이때 메모리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남았네. 이거 재고 조정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아마 3분기 언젠가부터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포로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요렇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분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매크로에 영향을 줘서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줘서 예,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그 두 가지 부분을 분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출발점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없다면 없었다면 우리가 2월까지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업황의 위치는 어디냐? 두 개 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3분기겠죠. 3분기에 우리의 업황의 기대는 사이클에서 중상단 정도 됐어요. 아까 자료에서 네. 중상단. 네. 중상단 정도 되고요. 근데 주가는 현재 어디 있느냐를 보시죠. 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지금 중상단을 보고 있고요. 좀 내려주세요. 밑에 그림으로 좀 밑에 보여주세요. 그래프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내려야 되나요? 네. 네. 거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로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뭐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과 뭐 등등을 다 버렸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기준의 업황의 흐름을 따라서 PBR 밴드를 굉장히 잘 따라갔어요. 이제 호황에서 업황의 상단에 있고요. 불황에서 업황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가 대략 1.1에서 한 2.2 맞습니다. 사이 정도 네. 작년도 기억하시면 작년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상단이 아니었어요. 중단이었습니다. 근데 과거 사이클 밴드의 최상단을 뚫어버렸죠. 그렇죠. 비메모리의 기대감을 만들었었던 거고 유동성 랠리에서의 할인율 하락 구간에서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우리는 지금 이걸 다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반납해라 되돌려라. 그래서 과거 밴드에서 다시 그려보자 라고 그려보면 지금 이제 한 중하단 정도 있어요. 지금 1.4 네, 1.45배 정도 네. 4배에서 4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배 정도 돼요. 네. 네. 달리 얘기하면 지금 그 우리가 바라봐 우크라이나 이슈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업황은 중상단. 근데 현재 주가의 위치는 중하단. 달리 얘기하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 할인율 상승에 대한 다 되돌렸다. 이미 다 되돌렸고 우크라이나 이슈까지도 건드렸다. 네. 그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건드리는 그 정도가 이 정도다. 근데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우리가 그럼 전쟁에서 생각해야 될 변수는 뭐냐? 공급과 수요인데요. 공급에 대해서는 저는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가스, 네온가스 어쩌고저쩌고. 네, 네온가스 못 구해서 못 만들 거다. 네온가스 재고가 이제 밸류체인이나 생산업체 갖고 있는 게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포는 이거죠. 네온가스가 안 만들어지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IT 세트가 안 만들어지고 PC 안 만들어지고 스마트폰 안 만들어지고 서버 안 만들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될까? 리세션이네. 예, 네,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재고가 4개월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전쟁이 4개월 지속돼야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전쟁이 4개월 되면 가스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 뭔가 그냥 매크로에도 어떤 큰 훼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이 어떤 가정을 드는 것 자체가 이제 가혹한 네. 가정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수요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수요를 얘기하면 이 수요에 대한 얘기는 이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매크로 애널리스트나 뭐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IT 소비 수요 감소 뭐 이런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높은 구간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재화 소비의 그 수요가 감소하는 예, 재화 구매력이 감소하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확장돼서 전 세계적인 어떤 매크로의 충격이 나온다는 그런 가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IT 수요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조정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 빼놓은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할인율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 이상으로 이제 주가를 더 내려놓은 것 같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를 더 건드려놓은 것 같아요. 네. 이때 단기적으로 끝나냐 장기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단기화가 되면 방향성 유지 일부 속도 조정 주가 반영 그러면 방향성 유지되니 이제 주가는 강한 반등을 줄 거다라는 네. 게 저희 생각이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어떤 장기화의 어떤 지금 정말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이 나오면 반도체만 죽지는 않겠죠. 그럼 뭐, 예, 모두가 죽을 거고 그렇죠. 다만 고민은 반도체가 먼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주가의 선행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빠르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먼저 빼고 다른 섹터를 뺄 가능성을 좀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말 저도 계속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선행성이 진짜 강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분기 정도 그죠? 이렇게 앞당겨서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거죠. 네. 맞추기가 진짜 어렵고 아니, 두 분기를 앞당긴다는 네. 게 그 실적이 두 분기 후에 잘 나오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랬냐면 2019년도 1월달 그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가 빅사이클이 와요. 그 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17년도 18년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특히 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조 정도 나오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20조 정도 나와요. 근데 2019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빠진 줄 아세요? 정프로님? 6조. 2조까지 빠집니다. 2조. 그게 이제 그러면서 2018년도에 주가가 네. 먼저 박살이 납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지만 네. 근데 2019년 1월달까지는 네.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가는요. 네. 2019년 1월달에 다 올라갑니다. 그때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해서 에헤? 저도 제가 그때 운용하면서 이게 정말 미스매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선행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네. 삼성전자 특히 숙제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디메모리의 이슈도 있고 메모리도 지금 2분기에 정말 수요가 나올지 모르겠고 전쟁 이슈도 있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서버 회사들이 일단은 약간 원가 부담에 대해서 계속 좀 그 고민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제 7만 원 언더, 이제 PBR 기준으로 1.45배, 여기서 다시 PBR 1배, 옛날 같이 정말 하단 사이클까지 갈 것이냐라고 보기엔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숙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네.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되 지금 7만 원 언더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너무 지금 너무 안 좋아. 메모리도 좀 있으면 가격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요 부분 한번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두 분기를 앞서서 주가는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업황은 앞선 두 분기 앞선 주가에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두 분기 후에 업황이 좋아진다? 업황이 좋아질 거를 생각하고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데 지금 실적이 네. 좋아도 그렇죠. 두 분기 뒤에 실적이 나빠질 것 같으면 주가는 미리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빠도 네. 두 분기 뒤에 좋아질 것 같으면 먼저 반등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분기를 앞서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네? 근데 아까는 이제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만약에 잘못 봤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움직였는데 진짜로 보니까 2분기에 빅그로스가 더 나와서 공급 과잉이 되고 수요가 안 따라와주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된 주가이니 네. 주가 자체가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조금 개선을 기대하고서 지금은 뭐 약간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뭐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최영권님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분기 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도 이제 이렇게 고민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고민이죠. 네네네. 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핵심 변수를 나눠보면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디램 랜드 가격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 Q를 틀리지 않아요. C를 절대 틀리지 않아요. 거의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변동성 거의 없어요. 올해를 예측하는데 전혀 틀리지 않아요. 거의 양이랑 틀리지 않아요. 원가는 대부분 예, 틀리지 않는데 남은 게 가격인데 나머지는 거의 정해져 있고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은 핵심 변수 하나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거기서 나오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가격을 설명해야 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의 핵심 변수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 공급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네. 이때 이제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을수록 가격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두 개 분기 뒤의 업황을 향해서 지금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지금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두 개 분기 뒤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분기는 아마도 거의 저희 저는 확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수요처들은 그냥 기존 계획대로 땡길 겁니다. 땡긴다. 네, 땡길 거고 문제는 3분기. 예,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매크로가 형성되고 거기서 소비 수요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이런 지금 재고에 대한 전방 업체들의 판단이 나올 거고 그때 그들이 판단할 때 과잉 재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재고를 그러니까 물량을 안 사겠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수요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안 좋은데 수요가 안 좋은데 투자를 안 한대요. 그럼 주가는 계속 실적이 빠지는데 기가 막히게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세트 회사 서버 회사들을 보면 약간 이제 메모리 원가가 올라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는 20%대에서 지금 30% 초반까지. 그래서 약간의 가격 저항이 있는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있는 건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약간 올라가서 원가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PC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 원가 부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7-18년도에 메모리 빅사이클을 봤죠. 그걸 땡겼던 건 서버였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정의를 어느 정도 내리고 갔던 게 뭐였냐면 반도체 수요의 구간별 주도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전반부는 B2C에 관련된 PC 스마트폰 수요가 좋고 후반부는 B2B에 관련된 서버 수요가 좋다. 왜 B2B에 관련된 서버 수요가 후반부에 좋냐?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니까. 네. 매크로가 좋아지고 돈을 번 이후에 이제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다음 사이클을 향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B2B에 관련된 수요는 투자 활동에서 나오는 반도체 수요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보다는 감가상각비로 어떤 접근하는 그런 이제 거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가더라. 지난번에도 그랬고 사실 이번 사이클을 그랬어. 19년 하반기부터 상승 사이클을 오늘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전반부에 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맞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PC 스마트폰 수요 먼저 좋아졌고 작년 하반기부터 PC 스마트폰 좋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올해 2분기에 반도체 업황 왜 반등하죠? 서버겠죠. 서버. 예, 서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들은 매크로의 충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활동을 지속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재밌는 차트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4페이지에 이제 위에 그래프 하나 보여주세요. 네.
4페이지.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확대해 주시면. 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예요. 으흠. 맨 위에 있는 차트. 네, 맨 위에 있는 차트. 예. 네. 보시면 계속 올랐어요. 길게 보면. 그렇네요. 네, 힘들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길게 보면 계속 올랐어요. 결과론적으로.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유,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구조적인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건 길게 계속 오르면서도 저희가 빠지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크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메모리만 빠졌는데 이제 그런 어떤 IT 공급망 차질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매크로적인 이슈였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 빠졌죠. 그 외에는 계속 상승해요 또. 그리고 그 전을 찾으시면 빠지는 구간 또 미중 분쟁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찾아보시면 중국 위안화 쇼크고요. 또 찾아보시면 재정. 유럽 재정 위기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시면 이제 금융 위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을 설명하는 그런 핵심 어떤 변수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수요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라는 거죠. 예.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2분기, 3분기가 다 수요 측면에서는 좋을 걸로 예측들이 되어 왔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2분기에는 당장 영향은 안 줄 것 같고 안 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한 단계란 말씀이시죠. 거기서 방향성을 훼손시키고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시장은 매크로 이슈가 지배하면서 반도체 주가를 예, 누르고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는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종료되면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강한 반등이 이렇게 종료가 되면 나올 수 있다. 나올 것이다. 네.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찬가지고 하이닉스가 더 좀 탄력성이 좀 좋은가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GOS 이슈나 뭐 메모리 반도체 외에 지금 좀 뭐 삼성전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메모리로 사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메모리에 사는 게 베타 측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순수하게 그냥 저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가 혹시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뭐 거의 500만 넘는 분들이 이걸 사셨다면서요? 삼성전자 주주가 되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사 갖고 계시니까 뭔가 좀 오를 만한 일이 있어도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올라도 이제 팔고 혹은 뭐 떨어질 일이 있어도 워낙 많은 분들이 또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굉장히 좀 둔탁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맞습니까? 아니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솔직히 뭐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 수급 얘기하는 건 조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메모리가 이제 과점 산업이 돼가지고 공급 쪽에 충격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이제 수요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2분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의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사실은 2분기의 수요 상황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조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노이즈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주가는 선행성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타 콤플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좀 주가에 녹아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해보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은 지금 뭐 메모리가 아직은 어둡죠. 매크로도 안 좋고 메모리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지만 주가는 좀 선행한다는 것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삼성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신한금융투자의 최도연 부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여쭐 일이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